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제가 호랑이 방송에 로고송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요. 벌써 눈에 장난기가 가득해요. 아니야. 저건 따뜻한 우유 이거잖아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호랑이는 이제 귀여운 아기 호랑이의 방송. 아흥. 어때요? 귀엽죠? 호신의 귀여운 아기 호랑이. 귀여운 아기 호랑이의 방송. 아흥. 좋다. 아, 지금 호랑단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호랑단. 어떻게 우유단은 안 들어오나요, 우유단? 우유단, 우유부단. 미안해요. 이게 좀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어. 거기까지 한다고? 잠깐만 좀 편하게 나와? 응. 나 안 들고 있어서 편할 거야. 아, 안 들고 있으면 또 편하지. 자, 앞으로 좀 가볼까? 그럴까? 베개를 들고. 그래. 아이고. 이불도 들고 베개도 들고. 아, 좀 어둡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귀여운 아기 호랑이의 방송. 아흥. 내가 갑자기 만들어봤어요. 그냥 호랑이도 이제 로고송을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아, 너무 좋다. 아휴,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잘 지냈나요 여러분? 사실 그냥 틀었어요 호시가. 맞아요. 5분 있다 끌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맞아요. 이건 내 발이야. 이건 내 발이야. 방금 영상통화 팬사인회 하고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형 안 했어? 응. 어제도 안 했지? 응. 아, 역시 화장 안 했지. 역시 꽃미남은 달라. 꽃미남은 달라. 차, 여기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기 좋다니까. 그렇지. 요즘 환절기라 여러분들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진짜요? 네. 그리고 요즘 선선해지더라. 아주 요즘에 팬들도 가수 따라간다고. 아주 팬들이 캐럿들이 또 좋게 또 엄청 놀리는 거예요. 뭘 왜 놀렸어? 위버스에 자꾸 호랑이라고 하니까 호랑이라고 글을 올리면 자꾸 밑에다 댓글이 햄찌만 200개 올라오고 막 이런. 너무 어저께 좀 그랬어요. 진짜 호랑이가 좋은데. 그쵸. 제가 누구 닮아서 저렇게 놀리는지 모르겠어. 놀리는 게 아주 재밌나 봐. 누구 닮아서 저렇게 놀리는지 모르겠어. 순영이요. 팬들도 가수 따라간다고. 놀리면 재밌지. 제가 원래 둥글둥글 파마를 했었었는데. 네. 내가 어릴 때부터 라면 같은 펌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호일 펌? 아, 호일 펌까지는 아닌데 그냥 부실부실한 펌. 역시 내 머리 롤모델. 제가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요? 제가 호시가 진짜 이게 몸도 좋고 다 좋아요. 호시가 되게 섹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연습할 때 나 싶고 하면은 이 살짝 보이는 그 근육들이 아주 섹시해요. 그래서 또 말 그렇게 안 돼. 그리고 또 호시가 되게 다 잘하잖아요. 막 연습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호시는 참 아주 괜찮은 친구라서. 아, 호시야, 나는 너가 진짜 모든 부분에서 롤모델이다. 너 진짜 대단하다. 막 뭐 몸도 정말 예쁘고 좋고 막 진짜 다 좋다. 그랬더니 갑자기 호시가 이제 뭐 칭찬할 건 없지만 칭찬을 해야 되겠었나 봐요. 그때 나한테 형, 나도 형의 머리가 롤모델이야. 제가 아, 뭐 그 상황에서는 아 그래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조금 한 2분 정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뭔 소리야? 무슨 머리가 롤모델은 뭔 소리야? 아, 기가 찼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귀여운 아기 호랑이의 방송. 아흥.
작곡까지 되겠는데. 나 이렇게 짧은 것만 만들 수 있어. 내가 로고송 전문이구나. 어, 약간 로고송 전문이야. 고잉 세븐틴도 참여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그러게. 낮잠 잠들고 잠들 것 같아. 자면 안 돼, 우리. 그러니까. 우리 밤에 자야 돼. 맞아. 요즘 낮과 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맨날 늦게 자요. 맞아. 그래서 전 자면 자꾸 깨요. 그거 내가 몰래 몰래 깨우는 거야. 깨우도 먹고 깨우도 먹고. 어쩐지 누가 자꾸 보고 있는 거 같았지. 4시마다 깨우지 형. 아. 도겸이가 생일 선물 사줬어요. 뭐 사줬어요? 제가 방에 아 그거 사줬어.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싶어서 도겸이가 스크린을 사주고 이제 100인치? 그래 그거까지 인치까지 말해? 네. 그래서 100인치가 생각보다 크더라. 네, 그래서 지금 스크린을 설치를 완료했고요. 했어? 달았어. 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한이 형 방 가서 스크린 구경할까요? 안 돼 안 돼. 나 아직 내 방 한 번도 안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여기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여기가 여기? 여기에 이제 호랑이 그림 달아야지. 그럴까 봐 액자를 하나 살까? 그러니까 괜찮은 생각인데? 아니면 그런 거 어때? 혹시 여기에 이렇게 그 난간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피규어를 모으는 거야. 아 호랑이 피규어들 베어브릭스인가? 응 베어브릭 그, 어 베어브릭 그거처럼 이렇게 올려두는 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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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쳐주세요. 왜냐면요 태양을 아 밖에 보였나요? 몰라요. 너 잘생겼다. 나? 응. 나 화장했잖아. 난. 아씨 혹시 이제 연예인 다 됐는데? 맞아, 난 이제 짧은 스케줄도 항상 이제. 관리. 아, 그 이제 아주 멋있어졌어. 이게 조명 이게 그게 쎘었네 저게 조명. 그러게 바로 어두워지네. 커튼 치고 엄청 어두워지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음에 또 만나요. 기어 뭐였지? 키 뭐였지? 아 이게 빨리 까먹어요. 아기 호랑이 방송 어흥. 귀여운 아기 호랑이의 방송 어흥.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